진영 씨가 경남 진해 섬소년 출신이에요? 네, 진해에 실제로 있는 우도라는 섬이에요. 제주도 우도 말고, 실제로 그...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? 태어난 건 아니고, 할머니, 할아버지가 거기 계셔서 진짜? 토요일날 학교 마치면 항상 이제 주말은 항상 할머니 집에서 섬소년이었네. 그래서 오랫동안 오래 살았죠. 아, 근데 전혀 사투리 뭐 뉘앙스 티가 안 나는데? 남자들은 사투리 고치기가 진짜 어렵다던데 어떻게 했어요? 서울말을 배웠죠. 뉘앙스를 배웠던 거예요. 뉘앙스를 네, 연습 계속하면서? 네, 펜 물고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. 어떤 게 몰라. 뭐가 있지? 형돈이 좀 알려줘요. 형돈이한테 좀 알려줘요. 저는 완전한 서울 사람이거든요. 형 어디 대구세요? 부산. 부산이세요? 네. 그러니까 거기 액센트도 세고 그러니까 리듬이 이렇게 마마마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. 근데 서울말은 대부분이 일정하고 일정하고 톤도 일정해서, 일정해서 그 메트로놈을 틀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음으로 얘기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잘 안 된다 이거 그게. 뭐 하면 된다. 3년 정도 하면 된다. 3년이나 해야 되나? 아, 3년이나 어딘데 니? 부산 아이가. 근데 니 왜 반말하는데? 아, 미안하다. 니가 나 20살이 많은데. 칠사다, 칠사 임마. 할미한테 막 그래 막 하면 되나? 칠오다. 칠오, 칠오 임마. 할미한테 막 반말하고 막. 니 왜 반말하는데? 아니, 아까 소개해준다 해갖고. 아, 소개해준다고. 소개해준다 해서 편하게 했다. 언니가 내 소개해줬잖아. 해줬지. 이상형 아이가 부리부리.